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Drone racing is popular인데요. 이게 드론하고 관련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드론 경주, 드론 레이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FPV, First Person View Drone Racing is a new sport. 자, First Person View, 뭐 이러한 이제 이름의 드론 레이싱, 경주가 있는데요. FPV 드론 레이싱이 새로운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articipants control drones with cameras. 자, 이 참가자들은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드론을 조종하는데요. 그냥 카메라가 아니죠. The players wear head-mounted displays, as you can see it in the picture.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솟아오른 이 그 안경과 같은 이런 거를 갖다 끼고, 그죠? 그곳을 착용하면서 보면서 이제 조종을 하는 것이죠. They show live-action video pictures. 자, 이게 뭘 보여줄까요? 정말 그 순간 정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액션, 실제 액션 그 비디오 영상을 보여줍니다. The goal of the sport is to complete a course as quickly as possible. Racing이라는 건 항상 제일 먼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이 코스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완주하는 것이 이 스포츠의 목표입니다. In 2014, 지난 2014년도에는요, drone racing started as an amateur sport in Australia. 호주에서 아마추어 스포츠로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이제 scramble 되어 있는 거를 unscramble 해볼까요? 참가자들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조종합니다. 자, 무엇이죠? Participants control drones with cameras. 카메라가 있는 이라는 거는 전치다 with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2014년도에 in 2014 drone racing이 뭐 했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이건 항상 주어 동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뭐뭐로서 라는 거는 as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In 2014 drone racing started as 무엇으로서? 아마추어 스포츠로서 어디에서? In Australia. Amateur sport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단련된 또 어휘 문제 풀어볼까요? I spent 10 hours at 자, 무슨 페스티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인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체, 조종기 드론이 되겠죠? Drone festival 되겠네요. Number B. 이 비디오에 무엇은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Is to improve your English speaking skills. I hope, right? The goal of this video. 이 비디오 영상의 목적은,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너의 영어 speaking skills. 너의 영어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goal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